우리 짱수 코치 어렸을 때그 레슬링 시합 나갈 때몇 킬로 빼본 적 있어요? 저는 일주일에 한 최대한 10kg까지만 빼본 적이 있습니다. 일주일에 10킬로 뺐다고? 네. 너무 그러니까 그때 너무 급하게 이제 뭐 재활 중이었는데 이제 시합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10kg 뺐는데 진짜 뻥이 아니라 죽다 살아났어요. 아니 일주일에 10킬로가 말이 안 돼. 죽어 진짜. 그때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. 네, 안녕하십니까. 얼깃밤 터령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짱떡꼬치입니다. 네, 오늘 이번 시간에는 감량. 네. 아 근데 이걸 왜 하냐면 나 너무 좀 안타까워가지고. 왜냐면 격투기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뭐랄까 그 기준점?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워가지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좀 컨텐츠를 좀 짜봤습니다. 이번에 은성 코치가 시합을 어떤 체급으로 뛰었죠? 저 패더급 65kg, 60,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66점? 65.8까지 뛰는 이제 패더급이었죠. 패더를 뛰었는데 이제 우리 짱돌 코치도 저한테 처음에 뭐 뛸라 그랬지 원래? 벤텀 그치? 뛰려고 벤텀을 했었죠. 뛰려고 그랬었어. 예. 네.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. 이 사람들이 정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맞아요. 이 UFC 파이터 탑 랭커들의 혹은 UFC 파이터 자체가 탑 랭커잖아. 그탑 랭커들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키가 몇 정도 뭐 170이 되면 뭐 벤텀을 뛰어야 되고 뭐 175가 돼도 벤텀까지 뺄수 있으면 빼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아마추어 선수들 아마추어 시합마저도 그렇게 살을 빼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이게 참 웃긴 게 빼고 나간다라는 거는 약간 안 좋은 말로는 약간 양악을 하려고 하는 느낌일 수 있거든. 그쵸, 맞잖아. 네, 맞습니다. 나보다 가벼운 사람, 약한 사람과 싸우고 싶어 하는 거잖아. 네. 근데 나도 그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지. 비슷한 생각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를 빼야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. 이제 우리는 이제 항상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. 왜냐면 그살 빼고 나가면 실력이 솔직히 실력이 안 나오잖아. 네, 힘이 없으니까. 그래, 힘이 없거든. 맞아요. 그 퍼포먼스를 다 보여줄 수가 없어. 우리 짱수 코치 어렸을 때그 레슬링 시합 나갈 때몇 킬로 빼본 적 있어요? 저는 일주일에 한 최대한 10kg까지만 빼본 적이 있습니다. 일주일에 10킬로 뺐다고? 네. 너무 그러니까 그때 너무 급하게 이제 뭐 재활 중이었는데 이제 시합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10kg 뺐는데 진짜 뻥이 아니라 죽다 살아났어요. 아니 일주일에 10킬로가 말이 안 돼. 죽어 진짜. 그때 하루에 한끼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자기 전에는 그냥 콜라나 사이다 하나 먹고 자고. 그러니까 이게 아 근데 나도 이게 이해를 해. 그러니까 우리 옛날 시대 때 이런 정보가 많이 없을 맞아요. 때 진짜 레슬링 하는 사람들은 뭐 투기 다 비슷할 걸? 맞아요. 뭐88 올림픽이나 뭐 90년대 올림픽 이런 데에서 메달 따신 분들은요.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. 진짜 콜라를 먹었다 하잖아. 근데 똑같아요. 우리도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선배 중에 한 명은 목마르잖아. 1.5리터 콜라를 사오래. 완샷 때려. 그 다음에 토해. 다 토해. 왜냐면 와. 그러면 몸무게는 똑같거든. 맞아요. 몸무게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. 밥도 뭐 우리는 지금 이제 정보가 좀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막짠거막 이런 거 마가린에 비벼가지고 막 먹어요. 지방을 먹는 거야. 근데 밥을 요만큼 먹고 반찬을 뭐 많이 먹고 막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. 바꾸고 있어, 저. 근데 그렇게 5kg, 6kg, 7kg를 뺀다니까?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지나?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. 뭐 물론 우리도 뭐 체중도 많이 빼보고 뭐나 같은 경우에도 뭐 5kg, 6kg 이 정도는 기본으로 맞아요. 레슬러들은 다 기본으로 다그 정도 빼고 나가고 그거를 뭐 1년에 한 5번, 6번씩은 그 감량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베이스가 깔고 가는 거죠, 몸이 그러면. 다 망가지는 거죠. 근데 이제 격투기 하시는 분들, 특히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 난 세미 프로까지 그렇게 체중을 안 빼도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. 그 체중을 뺄그 부분을
차라리 실력을 올려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 입장이야. 왜냐면은 이게 이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뭐 UFC 선수들은 하루에 9kg를 뺀다, 8kg를 뺀다, 뭐 이런 것들이 글로 배우고 영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그걸 배우다 보니까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. 그거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생각은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. 근데 문제는 이거야. 본인이 해봤어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요. 근데 그걸 했다가 어떻게 보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. 그렇지. 네. 안 해보면은 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거야. 맞아요. 근데 이게 우리 경량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. 우리 몸에서 우리 격투기 선수들이 하는 게 마지막에 수분 감량을 하잖아. 네, 수분 맞아요. 커팅을. 수분 커팅을 저는 한 3kg 정도 하고요. 이번에 창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 한 2kg 500 정도를 했는데, 이제 그거는 이제 적게 뺀다고 생각을 하고, 리게인이 덜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빼려고 하는 게 리게인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. 근데 야, 2kg, 3kg 솔직히, 아니, 2kg, 3kg 크게 상관이 없거든. 뭐 10kg도 아니고. 맞아요. 2kg, 3kg는 크게 상관이 없단 말이야.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조금 배제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, 그런 부분을 이제 격투기 이제 아마추어 선수분들이나 이제 세미프로 하시는 준비하시는 그런 꿈나무 분들이 선수 생명을 깎으면서까지 그 밑에 리그에서 그렇게 체중을 빼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물론 이게 UFC나 큰 대회야. 뭐 사활이 걸린 그런 대회예요. 그러면 빼는 게 맞지. 맞아요. 근데 경험하려고 세미프로하고 아마추어 하는 거잖아. 근데 그 경험하려고 하는 거를 거기서 이제 선수생명을 깎아먹으면 그게 무슨 이득이냐라는 거야.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딥하게 갖고 제 채널의 성향과는 약간 조금 다르게 갔던 것 같기도 한데 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아마추어 선수분들이나 세미프로 선수분들은 그 감독님과 각 팀의 감독님과 잘 좀 상의해 보셔서 한 진짜 수분 커팅 뭐 지방 다 커팅하고 수분 커팅 한 많으면 뭐 진짜 많으면 욕심내서 4kg 적으면 평균 한 3kg 정도만 하시는 체급으로 맞춰서 경기를 하시고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선수 생명 연장과 건강한 또 선수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예, 지금은 티가 안 나지 나중에 나이 먹으면 티가 나요. 예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내죠 뭐. 네.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